겨울 시즌에 얼마나 뛸 수 있을까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코보컵을 통해서 감독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고 네. 또 그 윙공격수 한 자리를 누가 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보컵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짠투린 선수도 베트남의 저연령 대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받고 있는 그런 신예 선수입니다. 정대용이 서브. 자, 리스트 부대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큰 공격인데요. 받아 올리지를 못하면서 베트남의 득점. 네, 하예진 선수가 네트 플레이를 조금 더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자, 보팅화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 3대 8. 베트남의 보팅화 선수의 서브. 김혜원, 자, 비속공. 완벽히 호흡은 안 맞았는데요. 왼쪽 갑니다. 대각선. 아, 터치아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유미 위원께서 물론 짠투리 선수의 득점도 팜티팜 선수의 득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예진의 그 수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네, 하예진 선수가 지금 같은 공은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준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4대 8. 오픈인데요. 그렇죠. 득점! 아, 코트 안쪽에 제대로 떨어지는 득점이 나왔어요. 네, 지금 공격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예진 선수인데 수비 부분에서만 조금만 보강이 된다면 또 시즌 때 출전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팀에 그야말로 필요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9대 4. 자, 가운데 리스브 길었죠? 네. 자, 그대로 전세현 선수의 득점. 이렇게 다이렉트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자, 전세환 선수 지난 경기 8득점으로 득점을 일단 하긴 했는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까? 일단은 전세환 선수가 굉장히 좀 볼을 요령이 좋습니다. 공격할 때 그냥 세게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브로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장점인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에 유소연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베트남의 배튼뱅크 5대 10을 만들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또 강한 서브가 필요할 텐데. 자, 그러나 유서연 언더패스. 자, 왼쪽에 스파이크. 자, 브로킹 커버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공격인데요. 자, 볼을 살리죠. 제자리 강타 득점. 아, 팜티팜이 아주 야무지게 볼을 때려요. 네, 워낙에 스윙이 좋고 마지막에 손목을 틀어치는 공격을 구사했는데 이럴 때는 브로커가 손을 끝까지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팜티팜 선수가 올 경기 3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 자, 6대 10이 되니까 김종민 감독이 그대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브로킹을 엄청하게 또 스테이트 잘 치기라니까. 네. 브로킹에 대한 지적만 했고요. 네.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브로킹을 뜰 때 끝까지 손 모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저렇게 다 막고 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김종민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꿀 같은 시즌을 보냈었던 김종민 감독, 그리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를 하면서 한여름의 배구 페스티벌 이 컵 대회에서 아마 감독으로서도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컵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시